사와디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태국에 대해서 살펴볼 최수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태국의 전반적인 개요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태국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 즉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종교가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태국 사람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뭔가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태국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라고 하니까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교에 대한 애착이 깊은 이유는 바로 불교와 함께 자란 태국인의 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